다음은 저자 앨런 피지의 보디 랭귀지란 책을 토대로 한 심리남녀 퀴즈입니다.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호감 가는 남자에게 보내는 구애 신호는 무엇일까요? 다음 상황을 보고 한번 풀어보시죠. 쇼핑을 마친 남자와 여자가 레스토랑에 왔어요. 여자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남자가 재빨리 여자에게 다가가 여자의 의자를 꺼내줘요. 여자는 생각지 못했던 남자의 매너 있는 행동에 순간 심장이 콩닥 뛰어요. 오빠 재밌는 얘기 있을까? 네. 남자가 미리 준비해두었던 배꼽 유머 3종 세트를 선보이기 시작해요. 딱. 도현이는 웃는 게 진짜 예쁘다. 그러자 오 마이 심장이 콩닥콩닥. 여자는 평소 그냥 오빠로만 생각했던 남자가 갑자기 착한 남자 송중기처럼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심리 남녀 퀴즈. 다음 보기 중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호감 가는 남자에게 보내는 구애 신호는 무엇일까요? 1번 손목 안쪽 보여주기. 2번 하품하기. 3번 새끼손가락 들고 커피 마시기. 4번 다리 꼬기. 정답은 바로 1번 손목 안쪽 보여주기예요. 저자 앨런 피즈의 보디랭귀지란 책을 보면 여자는 호감 가는 남자에게 무의식적으로 평소에 잘 노출되지 않은 손목 안쪽을 자꾸 보여주게 된대요. 여기서 잠깐만. 그 밖에 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호감 가는 남자에게 즐겨 쓰는 구애 신호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어요. 먼저 남자 가까이에 핸드백 두기. 여자에게 있어서 핸드백은 자신의 신체 일부분이라고 할 만큼 지극히 개인적인 소품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호감 가는 남자에게는 친밀감의 표시로 남자 가까이에 핸드백을 두게 된다고 해요. 두 번째, 엉덩이 흔들거리며 걷기. 보통 남자는 엉덩이를 흔들거리며 걷는 여자를 매력적으로 느낀대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를 유혹하고 싶은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엉덩이를 흔들거리며 걷는다고 해요. 세 번째, 힘없는 손목. 여자는 호감 가는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손목에 힘을 뺀다고 해요. 다음은 저자 구갈라나이의 엉뚱발랄 연애 잡학사전이란 책을 토대로 한 심리남녀 퀴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겨드랑이 냄새를 싫어할까요? 다음 상황을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죠. 밤 산책을 나온 남자와 여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요.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손목 안쪽을 바깥으로 노출하며 하트 뿅뿅 눈빛을 발사해요. 여자의 사랑을 느낀 남자는 지금 용기 내서 고백하기로 하며 여자의 손을 잡아요. 그러자 급 긴장한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오빠 날이 좀 춥죠? 하고는 괜시리 말을 돌려요. 남자는 긴장한 여자가 귀엽게 느껴지며 코트 한쪽을 벌리고는 여자를 감싸 덮어주어요. 그러자 긴장해서 땀이 맺힌 남자의 겨드랑이 냄새가 스물스물 여자의 콧속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심리 남녀 퀴즈. 여자는 남자의 겨드랑이 냄새를 싫어할까요? 정답은 NO. 여자는 남자의 겨드랑이 냄새를 좋아한대요. 저자 구갈라나이의 엉뚱발랄 연애 잡학사전이란 책을 보면 남자의 겨드랑이 냄새가 밴 손수건 냄새를 맡은 여자들은 어느덧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고 해요. Because 남자의 겨드랑이 냄새에 있는 활성 페로몬이 여성 호르몬을 유발시켜서 긴장을 풀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과도한 곁담은 긴장감 해소는커녕 불쾌감만 상승시키니 평소 곁담에 신경 쓰세요. 다음은 저자 피오나의 서른 연애할까 결혼할까란 책을 토대로 한 심리남녀 퀴즈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과 표정이 서로 다를 때 둘 중 어떤 것을 두고 판단해야 할까요? 다음 상황을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죠. 남자 품에 안긴 여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며 남자의 품이 아빠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져요. 남자는 다시 한번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오빠 동생이 아닌 내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여자에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여자가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남자의 고백을 승낙해요. Oh my happy day. 3년 만에 솔로 부대를 제대한 남자는 여자를 번쩍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아요.